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주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공주 산림휴양마을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공주 산림휴양마을 목재문화체험장은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지 공원길 둘둘둘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만 체험에 따른 소정의 체험비용은 있습니다. 공주 산림문화마을 목재문화체험장은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가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지하 1층 로비로 보시면 되고 1층으로 가시면 목재전시관이 있습니다. 목재전시관은 고마나루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공주에서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고마나루를 연상하게 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나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곳에는 아이들의 놀이기구도 있는데요. 모든 놀이기구 역시 나무로 되어 있어서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무와 친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 전시관에 가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나무 실로폰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나무 구슬을 위에서 굴리면 구슬이 떨어지면서 실로폰 소리로 연주를 하는 녀석인데 이거 한 번만 하기는 아쉬운 녀석입니다. 추가로 목재로 만든 한옥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고요. 나무로 만든 블럭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한켠에는 목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나무로 만든 공예품들 구경하는 재미도 좋습니다. 그리고 2층은 목재체험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체험시간이 아닐 때 방문해서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각 구역별로 목재체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을 원하면 1층 관리소에서 체험 접수를 하고요. 2층 목재체험관에서 체험을 진행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샘플들이 있어서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난이도별로 고를 수 있어서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체험이 가능해서 아이들과 같이 방문하셔서 목공체험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충남 공주에 아이들과 같이 가면 좋은 공주 산림휴양마을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공주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